고양이의 채터링의 숨은 의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피니언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집중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거예요. 그리고 입을 바르르 떨며 이빨을 부딪히는 작은 소리를 내는 고양이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터링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채터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살짝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약간 신기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고양이가 채터링을 한다면 좋은 것이니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이의 채터링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잡을 수 없는 사냥감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창밖에 멀리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채터링을 하는 고양이들을 보고 해석한 의미로 보입니다. 둘째는 사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아직 잡지 못한 사냥감이지만 이렇게 콱콱 잡고 싶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셋째는 사냥을 위한 트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새나 쥐와 비슷한 소리를 흉내내서 사냥감을 혼란스럽게 하여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다 재미있는 해석으로 약간의 의미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해석은 사냥과 연관성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제가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채터링에 관한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젊고 건강한 고양이들이 채터링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며 특히 소유욕이 강한 아이들이 장난감을 보면 격하게 채터링을 하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터링에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 품종과 그렇지 않은 품종들이 있으며 이는 고양이의 타고난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소유욕이 강한 다른 표현으로는 사냥 본능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채터링을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고양이들도 여전히 야생의 본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습성이 잘 표출되도록 돕는 케어는 고양이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냥 욕구가 사라진 고양이는 삶의 목적을 잃은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의 고양이들에게 채터링을 회복시켜 주세요. 분명 보다 행복한 표정의 고양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